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타는 탐구 주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타는 탐구 주제에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갑자기 화면에 뭐 거품이랑 뭐 꽃이랑 뭐 막 이런 것들이 보이죠? 오늘 첫 번째로 안내해 드릴 주제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에요. 이거는 항상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탐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탐구한 주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탐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대신에 표절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탐구 방법을 생각하셔서 그거를 탐구해 나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을 닦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핸드워시 거품이 좀 문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보면 좋을까 하는 것을 첫 번째 탐구 주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핸드워시 거품이 생활하수 부분에 있어서 그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침전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많이 방해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핸드워시에다가 실리콘 소포제를 섞어서 그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없애면 생활하수 안에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핸드워시 거품에 들어가는 핸드워시에 들어가는 이 실리콘 소포제가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실리콘 소포제는 어찌 됐든 간에 화학약품이고요. 물론 식약청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실리콘 소포제를 뭐 맞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허락되어지는 그 양이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는데 화학제품이라는 것이 사람 몸속에 쌓였을 때 지금 당장은 그게 어떤 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로 발생할 것,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많이 쓰고 있는 이 핸드워시 안에 있는 실리콘 소포제를 천연 소포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탐구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치자씨앗이라고 하는데 치자씨앗은 여러분 전 아시죠? 명태전이나 이런 거 할 때 노란색 빛이 나게 하거나 옷감 같은 거를 노란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 쓰는 천연 물질이에요. 이 치자씨앗을 가지고 이런 천연 그 소포제로 또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말고 이것만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금 더 보완해서 다른 그 실리콘 소포제, 그러니까 그 거품이 없어지도록 하는 소포제의 기능을 가진 천연 물질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평소 때 뭐 설거지 하면서 기름기나 이런 거 할 때 밀가루 같은 거 해가지고 할기도 하고요. 쌀뜨물 갖고선 청소를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기름 성분 없애려고. 근데 기본적으로 비누 거품은 분해성 물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핸드워시처럼 거품이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게 생물학적 처리를 거치면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핸드워시 거품은 이 과정 처리를 해도 만약에 실리콘 소포제를 섞지를 않으면 계속 거품이 살아있는 상태로 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소포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리콘 소포제는 거품 제거를 위한 화학적 처리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횟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수조에 비누 거품 같은 게 이렇게 뻐글뻐글 올라와 있는 것들 보이거든요. 그런 거품들 없애기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실리콘 소포제를 뿌린대요. 그러면 그 거품이 없어져서 물이 되게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 거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수조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물고기들이 내뿜는 배설물이라 아니면 뭐 호흡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막 섞인 것들이 그 거품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래요. 그러면 이런 실리콘 소포제를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용하는,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 소포제에 들어가 있는 주요 물질이 에탄올하고 아세톤 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에탄올이나 아세톤 등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천연 물질이 뭐가 있을까?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치자 가루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선 실리콘 소포제 대신에 천연 소포제로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탐구를 할 때는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도 방문을 해보고 합성 세제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설문조사 해보시고요. 합성 세제 분해 촉진 천연 소재에 대해서도 어떤 물질을 갖고 치자 말고도 이런 에탄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핸드워시 거품을 없앨 수 있는 그 소포제로 사용할 만한 천연 물질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준비물은 핸드워시하고 천연 분말. 당연히 이 분말은 소포제로 쓸 수 있는 천연 분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고요. 꼭 그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아 이거 소포제로 쓰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다 하셔도 돼요.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다시마, 클로렐라, 분말, 쌀겨 뭐 이런 거 다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치자, 그 다음에 오트밀 이거 다 가루예요. 단호박 가루.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루는 한번 다 해보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실험을 많이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렇게 많이 하면 하실수록 여러분들 그 결과물이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경우의 수가 많아지, 결과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탐구가 될 수 있어요. 실험은요. 페트병을 준비를 하시고요. 페트병에다 핸드워시 일정량을 다 넣고 물을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천연 소포제로 사용하면 좋겠다 싶은 밀가루나 베이킹 파우더, 다시마, 클로렐라 분말, 쌀겨 이런 것들을 섞어서 흔들어 보세요. 20회를 혼합해서 막 흔들고 나면은 거품이 생길 거예요. 그 거품이 몇 센치나 생겼는지 그 센치를 재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탐구예요. 핸드워시 거품과 천연 분해 재료를 탐구하는 건데 각각 2g씩 섞어서 거품 생성과 감소를 확인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거품이 줄어드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죠. 왜냐하면 핸드워시는 시간이 지나도 소포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품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핸드워시는 물론 소포제가 들어있기는 해요.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런 생태라고 해도 천연물질이 넣었을 때 천연물질을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거품을 더 확실하게 줄여주고 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다 상을 탔던 탐구들이에요. 두 번째는 공기정화 식물로 전자파 차폐인데요. 2019년까지는 사람들이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19.2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내 활동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기정화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공기정화 식물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자파에 대한 노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강한 X선이나 감마선 등 방사선의 위험성도 있고 자외선이 피부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탐구 주제는 바로 공기정화 식물이 일거양득인 거죠. 공기도 정화하고 공기정화 식물이 전자파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늘 필요한 게 전자파 측정기. 이거 학교에다 물어보시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으면 구매를 하세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좀 비싸다라고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비싼 거를 만약에 사게 되면은 뭐 혼자 탐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같이 하게 되면은 뭐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다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장비를 구매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 식물로는 빅토리아, 센세베리아, 스파티필름, 백운각 이런 것들을 써보시고 얘네들 말고 더 있으면 더 하셔도 좋아요. 공기청정 식물의 잎의 모양 잎모양에 따른 전자파 변화, 그 다음에 달린 위치, 그 다음에 잎의 개수, 식물의 식물 배치에 따른 전자파 변화 측정하면 이것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잎 모양에 따라서 전자파가 발생하는 율이 어떻게 줄었다. 개수에 따라서 얼마나 줄었다. 식물의 식물 배치를 이렇게 하니까 줄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탐구 결과를 데이터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관찰을 해서 만들라는 거지 꿈이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의하실 사항은 뭐냐면 이런 식물들이 있으면 흙이랑 이런 화분들을 통해서 전자파가 차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흙과 화분의 전자파가 어느 정도나 차단이 되는지 미리 측정하셔서 그 부분은 빼놓고선 하셔야죠. 탐구를 발표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 부분 갖고 질문이 나올 100%예요. 질문 나올 확률이. 그 다음에 측정 시간도 생각을 해보시는데
공기청정 식물만의 전자파 측정하는 그 측정 시간은 10초 간격으로 해서 60초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요. 만약에 시간을 10초씩으로 했는데 그 결과의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다면 시간 자체를 10초에서 20초 또는 30초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시간에 대한 거를 좀 변동을 해서 규칙적으로 해서 결과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실험으로는 선인장의 전자파 차폐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커피 찌꺼기 EM 발효액과 식물 성장에 대한 건데 커피 찌꺼기는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EM 발효액으로 만들면 식물 성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궁금증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EM 발효액 종류에 따른 식물 성장을 비교를 하는데 EM 발효액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쌀뜨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다른 물질로 해서 만든 것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EM 발효액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는 EM 발효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커피 발효액 이걸 이제 세 가지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 희석은 5배 여기 5배 희석하셔가지고 5배 희석하셔서 하고요. 열무, 보리, 브로콜리, 치커리, 알팔파, 배추 씨앗 말고 다른 씨앗으로 하셔도 돼요. 이건 참고하시라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대조군은 자, 물로만 키우는 거예요. 햇빛, 온도 동일하게 하시고요. 새싹재배기는 인터넷 들어가시면 새싹재배기라고 치면 나와요. 가로, 세로 이제 A4 용지만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칸이 8칸으로 나뉘어서 각 칸에다가 씨앗을 넣고 성장하는 걸 관찰하셔도 되고요. 성장할 때는 항상 센치로 자 기억하시고요. 분무기로 해서 물을 주시고요.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래서 EM 발효액 같은 경우는 이제 효모나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성균 얘네들이 다 EM 발효액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식품 발효 미생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새싹 발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예요. 추가로 하나 더 한다면 식물 화분을 가지고 지금 좀 전에는 새싹발효였잖아요. 그럼 발효액들이 식물 화분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발효액 양을 좀 늘려가지고 탐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죠. 그리고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커피 찌꺼기가 제대로 발효액이 되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발효를 시켜야 된대요. 이 점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커피 발효액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혼자 만약에 했다가 이게 잘못해서 곰팡이 갔을 확률도 되게 크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셔서 좀 여러 개 그 커피 찌꺼기 얻어다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축구공의 회전과 마구누스 효과라는 건데요. 여러분 바나나킥 아시죠? 자 나는 공을 똑바로 차려고 그랬는데 얘가 의도하지 않게 휙 휘어서 가네? 맞아요. 구기 종목에서 의도하지 않게 공을 휘어지게 하는 기술에 사용되지는 효과를 마구누스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들 공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저쪽에 있는 애한테 가서 빵 맞았어. 이거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런 효과 그런 것 자체가 과학 법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체, 그렇죠? 물이나 공기 등의 물체 등에서 물체가 회전하면서 특정 방향으로 운동을 할 때 이게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휘어지는 형상. 이게 실은 이쪽으로 이제 힘을 받는 거죠. 이쪽으로. 이런 걸 마구누스 효과라고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바나나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공을 일자로 딱 던지려고 그러는데 공이 왼쪽으로 간다든가 오른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거를 마구누스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구누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는 이걸 알아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바람의 세기, 그 다음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 이걸 새총을 갖고선 하는 건데요. 새총에다가 움직이려고 하는 물질을 갖다 이렇게 끼우고선 그거를 10cm 늘렸을 때, 20cm 늘렸을 때, 30cm 늘렸을 때 이런 상황에서 바람의 속도를 1단계, 2단계, 3단계 변화를 주시면서 이 새총을 날렸을 때 새총 안에 있는 물질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날아가는지 뭐 각도,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거를 확인해서 마그누스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그 새총의 길이, 그 느려지는 길이 있죠. 그걸 힘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그 길이와 선풍기 바람의 세기 이런 거를 갖다 표로 해서 만드시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탐구라는 게 되게
굉장한 주제를 갖고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호기심을 갖고 이건 왜 그럴까라는 그 궁금증 있죠. 물음표에서부터 시작은 하는데 대신에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탐구 과정을 여러 단계로 조각조각 나누는 거예요. 탐구할 때 첫 번째 관찰, 그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도 탐구예요. 그럼 만들고 나서 그것을 그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지를 관찰해내는 거, 이게 이제 전체 탐구 과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탐구하실 때 그런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즐거운 탐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